자, 오늘 마지막 공판인데 산뜻하게 한번 가봅시다. 비고이. 네. 재판 받느라 힘들죠. 아, 활동도 못하고. 내가 진짜 팬인데. 재판장님, 저희가 변론 재개 사유를 전달받지 못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실한 준비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성명 준비 명령을 요청드립니다. 뭘 요청한다고요? 성명 준비 명령 요청드립니다. 군인도 아닌데 뭔 명령. 오늘 피고인들한테 질문 하나씩 해보고 대답 여하에 따라서 심리를 다시 할지 바로 선고할지 결정할게요. 아유, 법정관 아니면은 사인도 받고 인증샷도 찍고 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피고인 노래도 참 좋아하고 출연했던 드라마도 많이 봤고 화보집 낸 것도 다 다운받고. 아, 진짜. 이효성이랑 같이 마약했죠? 아니요, 저 혼자 했는데요. 이효성이 누군데요? 네? 누군데 같이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저... 오성그룹 전무님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왜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효성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둘이 아닐 텐데? 둘이 무슨 관계죠? 본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관계 여부를 판사가 판단합니다. 피고인 신문 조서를 보면 클럽 화장실에서 신원 미상의 여자가 준 것을 마약인지도 모르고 술 깨는 약으로 생각해서 복용했다고 써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피고인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란 점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머, 연예인이다! 마약해야지! 그렇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기 죽이고 시작해. 끝나고 축하 사줄게.